반갑습니다.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외식이 힘드시죠? 오늘은 집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돼지갈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정석식품 뼈없는 맛갈비입니다. 원육을 정석식품만의 방법으로 맛있게 양념하고 알맞게 숙성한 수제 돼지갈비입니다. 이거 먹을까 좋아야? 아이스팩이고 이건 뭘까?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아니고 이거는 뼈 없는 맛갈비. 맛갈비. 도아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야. 돼지갈비를 포장 후 급속 냉동하여 배송되기 때문에 드실 때는 충분히 해동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비법 양념으로 맛을 더하고 소분 포장으로 냉동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간편하게 한 팩씩 먹을 수 있는 뼈 없는 맛갈비. 명륜 땡땡 갈비 같은 무한 리필 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목전지 부위를 직접 수제로 제작하여 더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입니다. 이제 갈비집에서 먹던 그 맛을 코로나 걱정 없이 가격 부담 없이 집에서도 즐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300g인데 우리 가족 이렇게 먹기에는 괜찮더라. 맛있나? 뼈가 없는데. 응, 뼈가 없다. 옛날에는 흔히 있던 돼지갈비집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의 경우 치킨집은 넘쳐나지만 돼지갈비집은 많지 않아요. 양념갈비는 아이들도 밥 반찬으로 잘 먹고 아빠와 엄마에게는 술안주 하기도 좋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메뉴 고민 안 하고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. 저희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해요. 남편도 엄청 좋아하고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. 머위랑 싸 먹으니까 맛있지. 안녕하세요. 나 비만. 나 그냥 하는 말이야 진짜. 내가 다 먹고 왔다. 한국은 술 맛이. 아니 그건 왔다고. 그냥 하는 말이야. 저희 남편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네요. 솔직히 갈비집 가면 1인분에 8,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 가족 4인 기준 6인분 먹어도 배부르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. 콜 만지거든. 거기 생각지. 아빠 왜 저렇게 먹었지? 맛있어 고기랑 싸먹으면.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한 팩당 3,500원 정도 가격이 착하고 맛있다는 점이죠. 맛에 놀라고 가격에 한 번도 놀라게 되는
뼈 없는 맛갈비입니다.